망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꼭 찍어내 꺼내 거짓없이 불어놓지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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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me the news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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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me the news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뉴스. 예, 사실 오늘은 쇼미더뉴스라기보다는 뒤숭숭 뉴스 같습니다. 전 국가대표 남현희 펜싱 선수 관련 뉴스에 이어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속속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에 이어서 이번엔 가수 지드래곤입니다. 본명이 권지용 씨인데요. 권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형사 입건됐고요. 경찰이 배우 이성균 씨와 권지영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마약 공급한 의사도 입건을 했다고 그래요. 또 배우 이성균 씨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회원제 룸사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가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예계 마약 파문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번 마약 사건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지 마약 전문 천기홍 전 부장검사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기홍 전 부장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기홍 전 검사입니다. 네, 대검 마약과장을 지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간략하게 천기홍 부장검사님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마늘밭 있죠, 마늘밭. 거기서 110억 원대 현금 뭉치가 발견됐던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 이 사건의 주범을 기소한 분입니다. 또 검찰 내에서도 최고의 마약 전문가로 꼽히는 블랙벨트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기영 검사께서 이 블랙벨트 인증 어떻게 받으신 건지 이 블랙벨트는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검찰에서 어떤 이 전문 수사와 관련하여 공인으로 2급 블루벨트, 1급 블랙벨트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조직폭력 단체 구성 분야로 블루벨트를 인증받았고 그 이후 대검 강력부 검찰연구관,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면서 조직범죄, 마약범죄, 사행행위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수사 및 정책 연구 실적을 인정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블랙벨트세요? 아니면 블루벨트요? 2014년도에 블루벨트를 받았고요. 2020년도에 블랙벨트를 받았습니다. 아, 블랙이 더 센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1급입니다. 예, 1급. 블랙벨트가 1급이다. 그러면 블랙벨트 이렇게 상을 받으시면 혁대를 검은정색을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상태 정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떨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일부러 좀 예. 유머 좀 해봤고요. 예. 방송 처음 연결하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처음입니다. 아니, 조폭 마약사범 잡던 검사님 뭘 떨고 그러세요? 블랙벨트까지 받으신 분이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떨릴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마약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가수 지드래곤 또 배우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천기현 부장검사님 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언론에 의하면 뭐 경찰 내사나 수사 중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밀이라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이전까지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추측성 기사나 댓글 내용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도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특정 연예인에 대한 마약 투약 여부가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밝혀질 듯하고 현재의 상황으로는 쉽사리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는 같은 동일인이던데 이 의사도 형사 입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연예계 파문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만 제가 중앙강력부장 시절에 프로포폴 공급 사건들을 보면 의사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연예인들에게 그 성형 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치료를 통해서 그 저희들이 알고 있는 향정의약품들을 투여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투여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 상황이라든지 그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서 상당히 그 부분이 혐의 유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검사님께서 이제 마약 수사 오래 하셨으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이한 습관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을 봤는데 그 G드래곤 씨가 과거에 특이한 좀비처럼 막 팔을 꺾고 몸을 꺾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던데 뭐 그거 아직 검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아직 무죄 추정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거 보니까 영어로 트위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사실 이제 검사실에서 이제 마약 사범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마약이 취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그 증상을 이제 목격하는 부분은 드물긴 하지만 가끔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 그 마약 사범들을 보면 횡설수설하거나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해서도 추후에 전혀 기억을 못하는 어떤 단기 기억 상실 증상 이런 부분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이제 조사할 때 이제 그때 경험은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하여튼 좀 산만하다고 할까요?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하고 팔을 뭐 꺾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하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던데 그 마약 사범들을 증거물을 채취할 때 말이에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모발 검사나 뭐 소변 검사 이런 걸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미 제출을 통해서 소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발도 이제 같이 예. 이제 압수를 해서 뭐 국과수나 아니면 대검 과수부에 그 마약 투약 상황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체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도 기사에 보면 있던데 신체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뭐를 증거를 확보합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미 제출 부분은 그 피의자가 스스로 모발이나 소변을 제공하는 경우고요. 그런 부분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소변이나 모발 등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임의로 그러니까 알아서 제출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준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정확해요? 모발이나 소변 중에서? 그 소변의 경우에는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기간 사이 안에 그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를 확인하는 거고요. 모발의 경우에는 최대 1년 기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더 정확하기로 따지면 모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모발의 경우가 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1년 전에 한 것도 모발 검사를 해보면 다 나온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김희준 변호사님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희준 변호사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마약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사님 보기에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마약이 침투한 걸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2018년 이전 과 달리 그 이후에 매년 마약류 사범이 만 명 이상 검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많이 잃은 상황이긴 한데 더군다나 올해에는 추정컨대 한 2만 명 정도 임박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마약 과장을 대검에서 지내셨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2018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2023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마약 사범의 현재 파악된 양이
숫자가 얼마나 더 늘은 거예요, 그러면? 한 30% 이상. 30%. 예, 늘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2만 명이고, 5년 전에, 2018년에는 그러니까 이. 한 1만 2, 3천 명 정도? 그랬군요. 오, 예, 5년 전. 2만 명이란 부분은 아직 그, 현재가 10월이니까. 추정치에 불과한 거라서요. 네, 더 늘 수 있겠네요. 연말 지나고 나면. 자, 이 안 그래도 두바이에 체류하는 한 고등학생이 이 다량의 케타민을 뭐 클럽 마약이라고 속칭 케타민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반입했다는 소식도 알려졌는데 아니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항공화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류 수입 알바와 관련해서 이른바 지게꾼이 이제 마약 밀수에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게꾼요? 네, 그렇습니다. 지게꾼이라면은 뭐 배달책입니까? 예, 배달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외국 공항에서 우리나라 공항까지 들어와서 그 다른 조직들에게 그 마약류를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고등학생이나 뭐 다른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거기에 동원이 되나 보죠. 세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속하는 부분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을 악용해서 네네. 일반적으로 지게꾼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여성이나 남자 고등학생을 쓴다.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실상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의 마약류 가액이 차이가 10배 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0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수입의 주요 국으로 이제 타겟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10번 중 한 번만 성공해도 본전이기에 알바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보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미니 시리즈 넷플릭스에서 했었던 수리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그거 보시면서 그 실제로 그렇게 드라마나 현실이나 비슷하다고 보세요? 약간 드라마가 이제 과장된 부분은 있긴 한데 사실상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에 기해서 저기에 첨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없는 사실을 뭐 허구라든지 가상으로 만들었다고 보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다. 그 마약을 또 다루셨으니까 우리나라의 수리남 영화 말고도 그 콜롬비아라든가 멕시코의 그 마약 왕들 다룬 시리즈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보셨겠네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에요.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왜 물어보냐면 수리남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마약 그 피의자들 보면 두목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상당히 그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마약 다루는 사람들도 그랬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보다는 밀수에서 이제 거래를 한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예전에 수사관들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해라든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그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또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앞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어떤 부분들, 이 마약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지 그 얘기 좀 팁으로 좀 알려주실래요? 사실 지난번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제공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나 중고등학생에게는 이 마약류의 폐해나 마약의 위험성 등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적극적인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다 보입니다. 사실 그 마약류 범죄는 특히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중독 범죄의 성격이 짙다 보니까 점점 이 부분이 확대되다 보면 저희 곧 이웃집이나 골목 안에서도 쉽게 마약 투약사범을 마주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교육도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약을 한 번만 투약을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끊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TV 공익광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사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중독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죄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공급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다만 그 이걸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적극적인 치료나 교육 또는 재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검사님이 인터뷰 들으시다가 한 청취자께서 무시무시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 말씀이 부드러워 보이시네요. 이렇게 저 보내주셨고요. 강력범들 취조하실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십니까? 검사실에서? 예, 네, 뭐 똑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드럽게 취조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하다가 예. 나중에 진심을 알고 자백을 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말씀 끝에 어미 처리가 말투가 다 나까 예, 방금 군대 제대한 분 같다 이런 청취자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생방송 첫 방송 인터뷰 데뷔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좀 얼떨결에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이 마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저희들이 지켜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좀 모실게요. 귀찮아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자, 지금까지 천기용 전 대검 마약과장과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현아, 천상의 화원. 구름
꽃잎은 바람에 떨어져 버렸지만.